2020 KXO 리그 3라운드이자 KXO 3X3 비발디 파크 투어가 출발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도움 말씀에 대한민국 3대3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정한신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비발디 파크 투어까지 무사히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2라운드 투어까지 홍천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참으로 농구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스포츠들이 참 축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홍천에서 또 3대3 대회를 KXO가 주최해 주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듣고 오늘 또 함께 해설을 또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비발디 파크 투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외부 날씨가 네. 경기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실내 체육관을 섭외를 해서요. 좀 방역을 철저히 한 후에 지금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곳 특설 코트 안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KXO 비발디 투어가 열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3040과 그리고 한울건설의 경기입니다. 특히나 이 3040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가 한 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 땅 넘버 9번이죠. 네. 김남승 선수. 김남승 이제 네 그렇죠. 지금은 선수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현 코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현수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지금 그 전 부분에서 기자 생활도 하셨고 또 현재 KXO 리그 이 마케팅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총괄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신데 오케이. 농구에 대한 열정이 네. 엄청나기 때문에요. 사실 어머니, 방송 전에 이미 경기를 한번 치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극적으로 2&1 플러스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네.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죠. 그렇습니다. 자, 골밑 어렵게 하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대회가 시작을 했는데 오후로 넘어오면서 이곳 현장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리그팀도 이따 오후 경기서부터 또 참석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선수들이 코트 적응력이라든지 현장 적응이 좀 되면서 득점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서서히 적응하는 모습들이 코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터치아웃 되면서 3040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 팀 모두 아직 첫 득점에 성공을 못하는데요. 네. 이번 경기를 이겨야 될 경우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울건설과 3040 아마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외곽에서 곧바로 던졌는데요. 두 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첫 득점. 자, 한울건설이 외곽 슛으로 응수를 해주네요. 자, 장군 몽군이죠. 네. 특히나 또 3040에서 김남승 선수가 어느 정도 굉장히 영리하게 또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네. 얘가 이제 처음 아시아컵 국가대표를 이끌고 갔을 때부터 3대3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제 터치아웃이 되면서 양 팀 모두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네요. 자, 현재 점수는 2대3. 한울건설이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폰서인 또 윌슨 공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이 참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윌슨 볼이 국제 대회에서는 모두 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또 다시 공격권이 한울건설로 경기가 속계가 되겠습니다. 자, 임유환의 손끝에서 출발하는 한울건설의 공격. 강민규 안쪽 들어가면서 밖으로 빼줬습니다. 우측 코너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골 및 반칙을 가져왔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죠. 네. 아, 저 지금 본인은 득점과 함께 반칙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놓쳤던 그 아쉬움을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환 선수가 네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포효를 정말 크게 해줬고요. 자, 잘 또 성공하면서 점수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외곽 시도 안 들어갔고 아 지금 라인 크로스가 네, 선회됐죠. 베이스 라인을 밟으면서 공격권이 3040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비발디 파크 투어가 참 볼거리가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데
특히나 또 지금 현재 뭐 경기장 바깥쪽에서는 람보르기니 포토존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KXO 회장이신 김태우 대표께서 네. 본인이 소장하는 애장품이죠. 네. 예, 그 차량 또 시승도 할 수 있는 유해를 또 제공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저도 한번 꼭 시승을 해보고 싶어서 시간만 있다면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고 싶은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현장에 계시다면 꼭 조금 있다가 한번 이용을 해보고 또 사진도 찍으면 기념이잖아요. 뭐 선착순으로 언제든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또 좋은 또 추억을 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2-6 넉점차 김남승. 아 지금은 볼데드 상황에서 본인의 슛감을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슈팅인데. 순간 너무 자연스러워서 경기가 진행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실전에 적용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자 어렵게 던졌는데 블락슛에 막혔습니다. 아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시도를 했지만 수비가 둘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요. 네. 외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라는 게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걸렸던 3040의 공격. 자 임요한 자 더블팀 다시 바깥쪽 그리고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싸움. 3040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3040 같은 경우에도 이전 경기에서요 조현이원 플러스로 아주 높은 득점력을 과시했었는데요. 네. 자,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득점이 경기 초반 좀 부진하네요. 아무래도 확실히 뭐 전 경기에서 이 체력적인 여파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경기와 경기 사이에 예. 인터벌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고 또 베스트 컨디션으로 다음 경기에 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이 3x3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호경 불발. 리바운드 가정. 자, 임유환이 어렵게 가져왔고요.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득점으로 5점 차이로 스코어 차이를 벌려나가는 한울건설인데요. 네. 3040이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외곽.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외곽슛 그냥 던집니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어렵게 득점에 성공을 했네요. 네. 자, 4-7 석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자, 한울건설 역시도 끝까지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팀 모두 지금 조 예선에서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두 점. 던졌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아, 양팀 뭐 지금 2점 슛 적중률이 예. 상당히 놀랍습니다. 오,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두 팀. 7-9 두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김은경. 패스! 자 지금은 패스가 너무나도 깔끔했죠. 정석적인 엔트리 패스가 성공을 하면서 한울건설이 네. 또 스코어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곧바로 이제 외곽슛 응수로 하면서 어느새 점수는 한 점차. 양팀 모두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요. 네. 득점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경기가 끊어졌는데요.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작전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을 가져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20분이라는 경기 시간을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팀에게는 모두 그냥 21점을 넣어버리고 끝내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네. 뭐 마음대로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네. 경기에 임하다 보면 그만큼 집중력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짧았던 작전 타임. 작전 시간이 30초가 주어지는데요. 네. 숨 고르기도 조금 부족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입이 조금 마르기 때문에 수분도 살짝 보충해주고요. 자 남은 시간은 6분 1초. 점수는 9-10. 자 이제 박빙의 승부로 경기 상황이 전환이 됐어요. 우선 3040은 파울 관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드웨이 불발.
현재 파울 개수가 3040이 4개, 한울건설은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관리를 네. 적절히 하면서 경기 후반에 상대에게 그 자유투 허용을 막아야겠죠? 아, 좋네요. 힘과 힘의 대결인데요. 송태훈 선수 같은데 포스트업에 네. 의한 본인의 체격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좋은 득점이었어요. 외곽 속여내면서 던진 공은 높게 떴는데요. 터치아웃이네요. 네. 자, 송태훈 선수가 이제 포스트에서 좀 위력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도 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만큼의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이 시작이 됐고요. 아, 좋은 패스네요. 안쪽 투입. 송태훈 반칙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상대의 반칙을 이끌어내는 3040입니다. 김호경 선수의 반칙. 그리고 송태훈이 이제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아주 헤어스타일이 앙증맞네요. 네. 경기를 애기, 위한 스타일이죠. 애기들한테 저런 헤어스타일을 많이 해주는데 네. 사과머리. 그렇죠. 아, 좋은 자유투였네요. 와, 이렇게 되면서 어느새 점수는 11대 10, 한 점 차로 이제는 3040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임유환의 중요한 득점. 자, 경기는 5분 남은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네요. 네. 아, 김남승. 자, 지금은 스텝에 의한 네. 그런 득점을 성공해 냈고요. 외곽 시도 아. 들어갔습니다. 또 역전입니다. 네, 강민규. 또 역전입니다. 이런 경기가 있네요. 또 들어가네요. 지금 몇 개째인가요? 2점 슛의 연속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흡사 2점 슛 컨테스트라는 그렇죠. 양 팀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네. 자, 그만큼 양 팀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파울 개수 역시나 4개씩 동률이 됐습니다. 송태훈 안 들어갔고 자 지금은 3040의 볼 소유권이 주어졌네요. 네. 다음 경기 미코트 임펄스넷 헬스바나. 자, 3040 빠르게 외곽 시도 불발됐고요. 자,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왼쪽 코너 던졌습니다. 민규 돌아 나왔는데 공격 리바운드 중요한 한 점을 더했습니다. 지금은 밸런스가 너무나 좋았어요. 소위 말해서 뭐 슛 셀렉션이 네. 엄청납니다. 와. 중심이 지금 흐트러진 상황에서도 사실 전문 엘리트 선수들도 저런 슛을 성공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네, 3대3 국가대표팀 감독이시잖아요. 정원실 해설위원이 저런 슛이 사실은 네. 시간이 쫓길 때라든지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 본인의 전 개인 기술로 그렇게 평가 내려주고 싶네요. 그만큼 집중력이 너무나 좋았던 장면이고요. 역시나 여전히 동점. 점수는 16대16. 이제 4분 안쪽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양팀이 누가 더 집중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조금 전까지 이제 외곽이 너무나도 쉽게 터졌기 때문에 어느 팀이 과연 승리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왼쪽 성공합니다. 자, 2득점이었고 다시 역전이에요. 네, 17대18. 자, 지금 포스트 어렵게 따냈고요. 반 패스 골밑. 아하, 마음이 급했죠? 네. 아, 지금 반칙이네요. 자, 그리고 몸싸움도 역시나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이제 볼 하나 양팀 선수들 모두가 네.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태현 선수가 확실히 조금은 급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점수는 17대18. 긴박한 상황이 되다 보면 예. 사람이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되는 아니네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한울건설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자, 한울건설이 이번 공격을 성공시킨다면
예,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자, 파울 하나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승 선수가 이제 파울을 하면서 어느새 3040은 팀 파울이 현재 6개입니다. 골 밑에서 편하게 올려놓는 강민규. 왼쪽 외곽 안 들어갔고요.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김우경. 자, 직접 해결. 아, 조금 더 김남승 선수가 어떻게 보면 파울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한번 취해봤는데요. 외곽으로 이 경기를 아직 끝내지 못합니다. 아, 좋은 패스죠. 네. 이게 바로 3대3 농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개인기량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네. 자, 완벽한 오픈 차스 놓쳤는데 하지만 골 밑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강민규였습니다. 아, 2분 49초를 남기고 하늘건설이 2&1 플러스로서 또 1승을 가져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3040과 하늘건설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7대 21로 하늘건설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